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먼저 채소가 좀 복잡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잘 분리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케용 채소를 먼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라로사가 지급이 되고요. 차이브가 지급이 됩니다. 차이브는 일부는 부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시고요. 일부는 부케를 마는, 묶는 데침용으로 데쳐서 부케를 묶을 수 있도록 데치는 용으로 긴 거를 좀 미리 한쪽에 빼주시고요. 그린치 커리, 그리고 팽이버섯, 홍피망, 그린 비타민, 자, 오이가 지급이 되는데요. 오이는 부케를 꽂을 오이를 적당히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나머지는 소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딜이고요. 이건 처빌, 그리고 참치살, 레몬, 올리브 오일, 핫소스, 그린 올리브, 그다음에 케이퍼, 노란색 파프리카, 그리고 또 오이가 있습니다. 양파도 주어지고요. 파슬리에 주어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먼저 참치를 엷은 소금물에 담궈서 참치를 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해동이 다된 참치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살짝만 담궈서 바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케를 만들 채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케를 만들 채소를 찬물에 담궈 주시고요. 오이는 이렇게 속을 좀 파내서 부케를 안정적으로 앉힐 수 있도록 이렇게 오이 속을 칼로 이렇게 파주겠습니다. 부케를 안정적으로 꽂을 수 있도록 오이를 이렇게 가운데를 파주시고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좀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홍색 파프리카는 비네그레이트 소스와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절 잘라서 안에 과육을 제거하신 후에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 이제 타이브를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올리셔서 부케를 감을 차이브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차이브를 살짝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브를 살짝 데쳐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샐러드 부케에 들어갈 채소를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건진 채소를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부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라로사를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치 커리, 그린 비타민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브의 안쪽 연한 부분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차이브를 넣어주시고요. 썰어 놓은 홍색 파프리카도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팽이버섯도 넣어서 부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데쳐 놓은 차이브로 묶어서 부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브 끝을 살짝 묶어 주시고요. 살짝 묶었습니다. 살짝 묶어주시고, 밑부분은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케를 만들어서 아까 홈을 파놓은 오이에 부케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케를 이렇게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샐러드 부케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치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금물에 해동된 참치를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참치 타르타르를 만들기 위해서 참치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는 0.4 정도로 다이스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3cm 정도 다이스로 참치를 썰어주십니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나머지 재료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부재료로 들어가는 채소는 참치보다도 곱게 다져주셔야 나중에 퀘넬 모양을 만들었을 때 채소가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치보다 곱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그린 올리브도 다져서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린 올리브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처빌도 다져주겠습니다. 처빌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케이퍼도 다져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퍼도 다져서 참치와 섞어주시고요. 핫소스를 넣어주시고요. 참치에 레몬즙을 넣어주겠습니다. 레몬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3분의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하겠습니다. 해서 참치 타르타르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타르타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비네그레이트 소스에 들어갈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파프리카. 과육을 좀 떼어내 주시고요. 0.2mm 정도로 썰어 주시겠습니다. 0.2mm 정도로 입자가 좀 있는 다지기. 소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일정한 입자를 맞춰서 노란색 파프리카 썰어 주겠습니다. 빨간색 파프리카도 같은 크기로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이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을 위해서 오이 껍질 쪽으로 해서 0.2mm 정도로 썰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식초를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비네그레이트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네그레이트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비네그레이트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접시에 부케를 한쪽에다 올려주시고요. 자, 지참 목록에 이런 테이블 스푼이 지참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스푼을 이용해서 이 참치 타르타르를 퀘넬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수저에다가 이렇게 참치를 한 스푼을 이렇게 먼저 담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퀘넬 모양의 참치 타르타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생기면서 모양이 잡아집니다. 세 개를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치 타르타르를 퀘넬 모양으로 접시에 완성 접시에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걸 세팅을 하면 이제 나가기 직전에 채소 비네그레이트를 뿌려서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비네그레이트를 참치 타르타르에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 비네그레이트를 뿌려주신 다음에 딜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스럽게 살짝 가니쉬로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이트를 완성하였습니다.